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기로운 즐기로운 당뇨 당뇨 생활 생활 마녀. 야수입니다. 그래도 3개월 만에 검사를 하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지난 6월에 이어서 9월 달에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지난 정기검진 때몇 나왔었죠? 6.3인가? 관심이 없으시네요. 좀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점점 6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결과 보여주시죠. 그래서 변함없이 6점대로 맞춰드렸습니다. 결과지가 굉장히 인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결과지에 막 하이가. 하이.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자세히 보지 말아요. 당혈 색소가 6.5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당간당한데요. 사실 전에도 이랬던 시절이 있긴 했어요. 6.5.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죠. 다음번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솔직히 약을 먹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네. 약 먹었는데 6.5면 안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 보험 추천받습니다. 과부로 좀 오래 살것 같은데. 여러분, 당뇨는 나태해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신 겁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조금 나태했습니다. 근데 요즘 운동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잘안 되지? 피트니스 이거 끊어놓고 한번 갔네. 아, 참. 아니, 안 하던 운동을 안 했다고 혈당이 안 좋아지진 않죠. 여러분께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도 반성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6.5라고 하면 약을 최근에 최소한으로 먹고 있고 6.5가 아주 막 혈당 관리를 너왜 이렇게 못했어? 까진 아니긴 해요. 그렇지. 그쵸? 우리가 이제 관리 기준이 좀 높으니까 그럼 뭐 시원하게 그냥 약을 드시든가.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췌장은 좋아지는 일이 없어요. 평상시 일상 습관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뿐이지, 췌장이 건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걸왜 내가 안 들었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당뇨도 요요가 오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자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나태해지지 마세요. 당뇨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열심히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뭔 부끄러운 이게 진짜. 이제 열심히 하면 되죠. 이 결과에 대해서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뭔가 조금만 더 하면 이거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아무것도 안 해갖고 이런데 뭘좀 하면 이거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거. 아니, 뭐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렇더라고 하면 그럼 난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가 되는데, 그 음식 조절 빼놓고 운동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운동만 좀 하면 이제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음식 조절은 잘 하셨나요? 잘했어요. 체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하면 사실 조금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먹었던 적도 있고. 여러분,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이 삿대질하면 안 되지. 잠을 많이 주무세요. 건강한 수면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출장이 좀 잦긴 했어요. 출장이 잦으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출장지에서 솔직히 밥을 얼마나 챙겨 먹겠으며.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나태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나태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다음엔 연하 만나죠, 뭐.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연하남을 소개시켜주는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구독자분, 시청자분들도. 야수 열심히 한다 그러더니 그래도 얘도 조금만 줄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아 주시고요. 더욱 열심히 혈당 관리에 증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혈당이 좀 괜찮으시다고 해서 내 췌장이 이제 다 나섰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약까지 끊고 5점대, 6점 초반대 이렇게 유지하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정신줄 조금 놓았더니 이렇게 쭉쭉 차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지만 관리 잘 된다고 다 나섰나 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췌장은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반성하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내분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니까요. 이제 관리 잘하면 괜찮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 절대 맘 놓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게 그래, 제가 한 3번 연속 듣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서 오네. 부디 다음번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또 운동량이 좀 줄으실 거예요. 그러실수록 좀 더 움직이시려고 생활 패턴을 좀 잡아 나가시길 바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뇨에 좋다는 거 자꾸 드실 생각 하지 마시고 당뇨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자꾸 배제해 나가실 노력을 좀 더 하시길 바라고, 건강한 수면 생활 좀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거울이 있었다면 제가 그 거울 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